에코, 메아리. 에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믹맥, 케네디, 믹맥 인디언. 캐나다죠, 캐나다. 노바스코티아, 뉴브런스윅,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케이프 브레튼, 뉴파운드랜드. 거기에서 사용하는 에코. 메아리라는 말을 벡터 고암 뭐냐? 벽에 고함치다. 벽에 고함치다. 그런 뜻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한국말입니다. 한국 사람들 넘어간 겁니다. 바다 건너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벡터 고암 까와. 까와 이런 거 뒤에 그냥 사투리 이런 건 필요 없고, 그건 백도감. 이게 제일 좋은 말입니다. 백도감. 벽에 고함치다. 자, 다음 거는 에코 메아리. 벽에다 고함치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뭐, 콜로수와 코눌. 콜로스와 코눌이라고 뭐 캐나다 알곤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곤킨 랭귀지 이래 되어 있습니다. 파사마코띠 꼬띠 말리셋 알곤킨 캐나다. 그래서 이것도 P로 되어 있습니다. 포커타. 베게다. 비읍 같죠? 버거다. 베게다. 큐, 그, 크. 다 같죠? 게웨이. 위에 뭐 이런 건 뒤에 다 사투리니까. 버거다.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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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꽝쳐. 뭐 이런 뜻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지금 돼 있죠. 에코 이래 돼 가지고 메아리 벽에 고함쳐 뭐 이런 뜻입니다. 믹맥 캐나디언 벡터 고암크 벽에 고함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캐나다 그 믹맥 밑에 파사마코띠 말리시트 알곤킨 랭귀지를 쓰는 캐나다인들은 바코타 게위에 바코타 바코토 박토 고큐 같은 말이죠. 그냥 고암 유 코에 고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벽이다 고암 다 같은 뜻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로 넘어갔네요. 언제 넘어갔을까요?